이런 거 신기하네. 이거 되고 있는 거야? 네네. 어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박훈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에 출연 중이고요. 네, 오늘 재미난 거를 하자고 해서 불려 나왔어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게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 연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 또 애칭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감독님한테 첫날 방송을 보시고 바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아, 훈배우한테 사람들이 크롱이래요. 저는 크롱이 뭔지 몰라서 한참 보고 있다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네. 뽀로로와 친구들에 나오는 크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 알았어요, 그런 캐릭터를. 네, 감사하죠. 네. 저희가 큰에서 준비한 게 뭔가요? 바로 나노블럭이랑 클레이거든요. 네. 클레이 나라. 네. 언박싱인가요? 네, 언박싱. 아, 네, 이런 말 해보다니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크롬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코너 스터 코너 언박싱. 네, 이거 주소에 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스티커 같은 거 잘 뜯으셔야 돼요. 티 안 나게. 아시죠? 이거 안 해봤지만, 처음 해봤지만. 레고처럼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거 열쇠 용량이 복잡해. 이걸 애들이에요? 네. 이거를? 네. 이게 완성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네요. 두뇌 발달 좋다 그랬잖아요. 네. 내 두뇌는 더 이상 발달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회사 홍보팀께 고맙네요. 노안이 오기 전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은 괜찮아서요. 네. 한 5년 후에는 볼 수 없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보시는 분들이 재밌으면 되니까요. 자, 여기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와 잘 만든 거겠죠? 이게 뭐 어딘가의 부위일 겁니다. 이게 어딘가의 부위인데 다리가 좀 짚은 거 다리. 고작 발 하나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이걸 왜 하는지 알겠다. 평소에 대기 시간? 촬영장에서 대기 시간? 촬영장이나 집에서. 촬영장, 저는 사실은 연기할 때는 이렇게 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촬영장에서 대기하면서 뭐 대본이 엄청 많아서 그날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촬영장에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게 연기하는 데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집중을 예전에 해봤더니 뭐랄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많이 피로해지더라고. 잡담하고요. 네. 점심에 뭘 먹을까? 근데 회사원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그날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도 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고양이랑 뭐하고 놀지? 뭐 이런. 고양이랑 생활 패턴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도 좀 잘 쉬고 굉장히 어떤 액티비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라 생각보다 저 산 속에서 조용히 있는 편이라서 그런 걸 좋아하죠. 의외죠. 이런 일도 저의 삶에서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액티비한 느낌이에요.
거의 어드벤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라. 한번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좋은 점이요? 좋은 점은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을 옷들을 입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정장도 한 번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구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경조사에 참여하기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옷 사고 이런 어떤 외형을 꾸미는 일을 10대 때 멈췄어요. 그때 다 해보고 그때는 한참 막 너무 꾸미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대본에 많은 분들이 그게 제가 막 설정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때 대본에 쓰여져 있었어요. 굉장히 작가님께서 디테일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죠. 겉은 화려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다. 이중적 명언. 5번으로 가볼까요? 자, 5번 단계로 이거 5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4번 단계까지 거의 한 2, 3분 만에 이렇게 끝냈거든요. 진짜 딱 20분 걸리셨어요. 그죠? 네. 그게 네. 그렇다고요. 조작방송 중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뭔가 형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 완전 바람되는데 이게 지금? 지금 소름 돋으려고 했어. 발까지 와서 우와! 우와! 대박! 네, 몰래 온 손님 이번에는 배우 태완석 씨가 만날만 생각해봐. 의도치 않았는데 태완석 배우가 이걸 도와주겠다고 흔쾌히 집에서 지금 와주셨어요. 그럼 저도 지금 와서 알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이제 갖고 와줘. 아, 저는 잠깐 휴식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휴식을 하고 오세요. 휴식 하시게 바랍니다. 손을 씻고 휴식을 하시고 오세요. 저희 아시죠? 아무도 모른다의 고이동령의 태원석 교수님이십니다. 트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태원석 교수님이 이걸 도와주러 오셨는데 이게 제 손에도 작은데 그럼 집어볼까요? 이 사람 손에 도대체 얼마나 이 친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크롱이 육식동물이래요 형님. 공룡이래요. 아, 그래? 네, 악어가 아니라 공룡이라서 착한 동물이래요. 호로로 안 잡아먹고. 아 진짜? 네, 원래는 잡아먹어야 되는데 약육강식이에요. 아,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저기 호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하지? 형이 크롱이고 저거 포비라는데 접수 포비는 뭐야? 생겼다 생겨 접수 포비라고 뭐, 곰이 있어요. 곰? 네 그 크롱 친구 다음 콘텐츠네. 여러분 두 번째 콘텐츠가 지금 탄생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좀 지금 이제 시간이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이 지나가니까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데요? 형 빼고 주변 분들 다 화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보다 더 즐거울 수가 없는데 이걸 만든 사람들은 화를 내게 되겠어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다 했다. 벌써? 우와.
우와 역시 와. 엄청 빨라. 오 그게 예쁘다. 다음은 저는 수영을 다 했기 때문에 좀 쉬다 오겠습니다. 네네.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제 분량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저를 보는 걸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많이 보는데 동명이라는 역할의 임찬영 군의 대사 중에 이상하지만 좋은 아저씨 같아요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상하지만 좋은 아저씨 같아요. 거기서 확장을 시켰거든요. 점점 저 친구는 나를 그러니까 처음 본 극 중에서 저를 처음 만났는데 왜 동명이는 백성한테 이상하다고 했을까?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저 아이의 눈에서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의 행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이 뭐 캐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마 아이보다 더 아이같이 아마 이렇게 아이의 시선보다 더 낮은 시선에서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연기적 견주가 의상이나 이 외형에서도 좀 보였으면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뭐 호텔을 갖고 있는 이사장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언밸런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스타일리스트 또 매니저도 뭐 회의를 한 끝에 특이한 스타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동묘로 갔죠. 네,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동묘에 가서 백상 옷으로 옷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링을 완성했고요. 보면 정식에서 조금씩 빗나가 있어요. 스타일링은 뭐 셔츠 입고 쓰리피스 그러니까 조끼까지 다 입고 있는데 타이를 하지 않았거나 뭐 스카프를 했거나 뭐 풀어지게 되어 있는 정식에서 다 빗나가 있는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연기적으로는 그러한 뭐죠? 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 변주를 죄송해요. 제가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변주를 들리고 노력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시청자분들도 더 재밌어 해주셔서. 사실은 대본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였습니다. 홍차를 마시다가 뱉는 행위 이런 거에 다 많은 분들이 애드립인 줄 아시는데 대본에 다 쓰여져 있었어요. 그냥 뭐 조한철 선배는 윤희섭 이사장과 만날 때 차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행위들이 대본에 다 쓰여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상해 보였어요. 차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되게 보통 상식과는 되게 다른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비싼 차인데 되게 조심해서 하는 연기거든요. 기수가 맞는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기억이 나고 아 저는 되게 완전 여유 있어요. 집이 부자니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닌데요? 당장 다음 달 월세도 없는데 근데 또 뭘 그렇게 여유가 있니? 급할 게 없어서 요 이런 얘기 했는데 태생이 원래 느긋하신 성격이신 거예요? 응. 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근데 좋은 성격이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요? 그냥 느긋하면은 이 실수할 것도 아 그거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후배들이 배우 후배들이 카운슬링 하러 많이 와요. 그러니까 고민 많을 때 찾아오는 후배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솔루션을 주진 못해요. 내가 뭐 어떤 내가 뭘 한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들어줘요. 계속 천천히 듣고 그랬구나.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굉장히 편한가 봐. 그게 나는 그냥 내 얘기 한 거였거든. 그냥 되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느린 성격이 느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아. 가끔 성격 좋다는 분들이랑 부딪히진 않으세요? 부딪혀요. 아주 잘. 소속사 대표님이 성격 많이 급하시던데요? 보시겠죠 뭐 이거. 많이 급하시더라고요. 저희 소속사 대표님이 저한테 주로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께 좀 해드릴게요.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빨리 슈퍼스타가 되어라 뭐 이런 말들을 주로 해주시거든요. 저한테 제 책임만은 여러분 완성됐어요. 얼굴이 완성됐어요. 얼굴 이거 합창하고 완성하는 거죠? 네, 완성이에요. 합창. 대박. 이걸 만들다 영광적인 순간. 그러니까 또 목을 잘 합쳐야 돼. 목을 땀이다 끼워. 네, 여러분. 아. 유튜브에서 이제 물건을 보여줄 때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배경을 아니요 배경을 손으로 만드는 네, 네 그렇습니다. 배경을 네. 크롬을 완성했어요. 크롬을 완성했습니다. 아 완성. 그렇대요. 이거. 이거는 촉감이 좋습니다. 아주 이재기로 하는 건가? 근데 이렇게 섞는 거 맞나요? 점점 촉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나옵니다. 옛날 생각나요. 옛날에 옛날에 제가 저 짜장면 집에서 배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 사실 그 연기도 그렇긴 한데 재주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연극할 때 만약에 청소년분들이 이걸 본다면 글쎄요 대학도 좋은 데를 나오지 못해서 나중에 이렇게 대학원 가서 열심히 선배님들 통해서 배우고 흉내내면서 따라잡은 케이스? 그래서 뭐 혹여나 지금 어떤 재수나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방법은 많으니까요. 좋죠. 나중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상상한 그대로요. 저 이런 모습을 약간 상상했거든요. 그렇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사실. 지금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볶음밥? 중국 식당에서 짜장면, 짬뽕, 볶음밥까지 만들어봤으니까요. 그걸 만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무업 같은 거를 만질 기회도 많지 않고 저 그걸 만들어봐가지고 그런 것까지 그리고 연극할 때 무대 이런 거 만드는 건 많았죠. 그런 건 대부분 아마 연극하시는 분들 경험 이해는 하실 것 같고 시크함이 필요합니다. 힌트 없이 필요 없으시죠? 네? 힌트 따위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 더 뽑아줘요. 제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서? 지금 이제 와서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혹시 한번 열어주세요.
고 그럴싸해. 여러분 크롬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 아주 위안한 두개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너무 재미난 별명을 만들어주셔서 네, 재밌는 것 같고요. 반응을 많이 좋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근래에 좀 코로나19 때문에 웃을 일도 많이 없으신데 뭐 여러분들께 이런 소소한 재미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게 작품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도 모른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회사에서는 스토리제이 컴퍼니에서는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클레이도 오늘로써 취미를 만들어봐서 자주 하고 재미난 또 컨텐츠를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상품 아 여러분 백상우 굿즈가 여기 있어요. 백상우 굿즈 아 정말 커피와 껌과 아시죠? 순한 라면 상품으로 다 가요. 감사합니다. 백상우였습니다. 편지 점! 오케이.